재밌는 것도 재밌는 건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. 언니가 잘 불러줘가지고 1등을 직감했습니다. 저 이길 거예요. 파이팅. 이치 제발 와이치. 미안해요. 분량을 택하겠어요. 데뷔하자. 분량을 택하겠어요. 파이팅. 하나 もう止まれなくてずっと回ってました。자, 1등은 종합 0.5cm의 다시 만나 팀. 와, 반전. 인도아 때문에 대박. 우리도 안 했으면 우리가 저희 팀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립스틱을 잘 발라줘서 얘들아 사랑해. 제 소원은 저희 모든 연습생 다 엠카 나오게 해주세요. 세 번째 순위 발표 시 데뷔 도전을 향한 마지막 티켓을 거머쥘 20등 연습생은 데뷔 평가고 공개 하겠습니다. 괜찮아. 결국 이렇게 됐구나. 프로듀스 48 세 번째 순위 발표 시 마지막 데뷔 평가 생방송에 진출할 연습생 20명의 이름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생존한 커트라인 20등 연습생은 1등까지 모두 호명을 한 후에 가장 나중에 호명을 하겠습니다. 너무해. 아, 대박. 나 생방 가는 게 진짜 소원이지. 진짜 생방 가면 진짜 좋겠다. 먼저 방출 위기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19등부터 16등의 연습생입니다. 너무 떨린다. 지금 안 불리고 진짜 답이 없어요. 아니야. 여기서 안 돼. 우리는 안 불리는 거야. 너무 잘못된다. 19, 18, 17 안에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. 19등입니다. 이 연습생은 컨셉 평가에서 처음으로 센터를 맡았던 연습생입니다. 채원이도 처음으로 센터 했는데. 아, 민주. 센터를 맡았던 민주. 연습생입니다. 규진이도 처음이고. 16일까? 너. 에이 이렇게 기대를 난 나에게 심어주지 마. 진짜 모르겠다. 너무 순위 변동이 심해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. 총 21만 781표를